난 진짜 평소에도 걱정 많은 편인 것 같아. 주변에서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신경 쓰게 되더라고. 나는 종종 말도 안 되는 걱정 많이 하긴 함. 예를 들면 공사장 옆 지나가면 위에서 뭐 떨어져서 맞으면 어떡하지? 라든가 횡단보도 건널 때 차가 안 멈추고 낮추면 어떡하지? 라든가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. 크크. 나도 확실히 생각을 하면 좀 과하게 몰입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. 이런 거 보면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해. 걱정이라 많이 하는 편이지. 뭐 하면서 먹고 살 것인가부터 돈을 어떻게 하면 빨리 모을 거라던가 좀 더 나아가서 노후 걱정까지 좀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편임. 난 주변 사람 걱정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. 특히 누가 아프다던가 엄청 안 좋은 일 당했다는 얘기 들으면 좀 과하게 걱정하는 편이더라고. 난 다른 사람 걱정보다는 내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. 이런 말 하면 이기적이다 뭐다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내 문제부터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? 난 너희들이 말한 거 골고루 다 걱정하는 편이긴 한데 이 정도면 거의 종합선물 세트 수준 아니냐? 크크. 뭐 걱정할 만한 일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 아님. 그건 맞지. 크크. 나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나를 걱정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. 세상에는 오지랖 넓은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. 나 겉으로는 걱정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름 고민들 많이 하긴 함. 걱정은 많이 하지. 그래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. 뭐 살면서 걱정 없는 사람 없겠다만 그래도 엄청 신경 쓰는 편은 아닌 듯. 나도 크크. 그냥 상황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정도는 다 해결되던데. 그런 거 생각하면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닌 듯. 크크. 그 유명한 말 중에 걱정의 40%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30%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22%는 사소한 걱정이라잖아. 즉 대부분의 걱정은 쓸모없다는 말이지. 인정! 걱정할 시간에 행동으로 옮겨야지. 가만히 앉아서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몇 없음!